안녕 여러분, 나 엄청 오랜만에 브이로그 킨다. 그래서 나 오늘 브이로그를 뭐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어. 세상에 고민고민이야. 귀구멍에서 난 골머리 나오는 줄 알았어. 집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라. 냉장고. 이거는 봐봐, 이거 딱 하면 불. 나는 이사할 때 있잖아, 이거 수압 있지? 뭐 수압. 나 이런 거 확인하잖아. 안 그러면은 세상에 물이 막. 뭐야? 왜였어? 뭐 시키신 양념장 같은 거 있다고. 아, 그 고춧가루 해가지고 흑어한 양념장? 그렇게 아침에 챙기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그걸 왜 안 챙기고 왜 그러는 거니? 나 진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야, 인사해. 나 지금 나 브이로그 찍잖아. 성구씨 인사만 해줘. 자, 우리 성구씨 우리의 자랑, 우리 배간의 자랑. 안녕, 안녕하세요. 일단 들어와봐. 세상에, 나 그 양념장 찾아야 돼. 나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네. 내가 있잖아, 내가 지금 브이로그를 찍고 있어. 나 살짝만 한 번만 찍어줘. 이거 찍어본 적 있어? 아니요, 없어요. 어머! 아니, 이 젊은 청년이 연애도 하고 나가가지고 여자친구랑 막 이렇게 찍고 막 해야지. 그걸 왜 하나도 안 하고 왜 그랬어? 전 못 찍어도 되니까 그냥 대충 한 번 찍어줘, 한 번만. 알았지? 이거 끈 다음에 이거 반대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하면 되거든. 못 찍고. 이거 미안해, 빨리 할게. 자, 풀 너무 예쁘지? 먼지가 하나도 끼지 않았어. 내가 매일매일 닦아주니까. 성모씨 조금 뒤로 가봐. 이 살짝 묵직네. 아, 근데 괜찮아. 약간 모델 느낌 좀 살짝만 이쪽으로 가봐요. 아, 고마워 성모씨. 내가 성모씨 갈때 아무래도 나 선물 하나 준비했어. 다른 거 브이로그 보니까 약간 빰빰 이런 느낌 있지. 여기가 제 슈퍼예요. 잘한다. 건강식이잖아. 여행 가고 뭐하고 뭐한 거를 내가 여기다가 싹 다 모아왔어. 세상에 이런 거 너무 예쁘지? 자, 이런 거. 여기 막 캐나다 막 이런 데 가고 막, 어머 세상에. 야, 완전 파라다이스야. 네. 바쁘다. 나 성우 씨가 자꾸 막 갈 것처럼 하니까 내가 자꾸 바빠. 아, 마음이. 괜찮아요. 웃고 있는 거지? 네. 아, 성우 씨가 참 사람의 성격은 좋아. 이쪽 안 나오게 해줘, 성우 씨. 네. 자, 의자 여기 안 나오게 해줘. 여기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거 맞춤을 한 거잖아. 화장실, 아이고, 이거 정리 안 했어, 정리 안 했어. 이게 그냥 차라락이야. 차라락. 난리가, 어머, 뭐야? 어, 여보! 점심 나 이제 곧 준비하라 그랬어. 여보, 성구씨 이렇게 보내가지고, 세상에. 아니, 미래에 있으면 내가 방청소를 다 했을 거 아니야? 성구씨한테 방청소 하나도 못하고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그래. 근데 성구씨가 나 지금 영상 찍는다고 도와주고 있네? 어? 아니, 왜 어머니랑 같이 와? 아니, 나 지금 방청소 하나도 먹을 것도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근데 왜 갑자기. 아니, 여보, 어머니 오시면은 냉장고 이런 거 신경을 너무 많이 써야 되잖아. 나 한 시간만 더 뒤에 와. 알았어? 어머, 일났네, 일났어. 어머, 일났어. 갑자기 어머니가 오신대. 이거 어떡하니? 어머, 일단 어머니가 오시면은 이런 거. 이거 좀 아픈데 버려야 돼, 이런 거. 골가가지고. 이런 거. 이거 상태 좋은 것만 앞으로 꺼내가지고. 뭐야, 상태가 하나도 안 좋네, 이거? 이거를 내가 아침부터 꺼내 먹으라니까 이거 하나도 안 꺼내먹고 다 이거 물러 터져가지고 세상에 뭐야. 이런 건 주스로 해 먹어도 돼. 시어머니 오기 전에 인나가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줄게. 따릉따릉. 어머! 그러면 이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음식 시켜야 돼. 음식이 하나도 없는데. 주부들은 이거 없었으면 눈물 콧물이야. 세상에, 이게 비마트거든. 봐봐, 여기 배민에 들어가면 여기 비마트가 있어. 여기 싹 누르면 지금 주문하면 30분 내 도착이라고 자기들이 자신 있게 써놨잖아. 없는 게 없어. 봐봐, 이거 야채, 채소, 샐러드, 치즈. 어머 세상에, 여기에 막 싱싱한 야채 이런 거 막 있고. 근데 오늘 내가 시킬 거는 요리함. 요리 한번 시켜볼게. 일단 우리 어머니가 딸기를 좋아해. 고령 서량 딸기. 이게 겁나 맛있어. 이게 난리도 아니야. 이거를 플러스만 누르면은 장바구니 들어가. 너무 편리하게 만들었지? 자, 우리 엄마가 샤브샤브를 좋아해. 샤브샤브. 얼마나 자신 있으면 자기 이름을 넣었냐고. 강태현이라고. 태현님 고마워요. 강태현 샤브샤브 소고기 넣어주고. 말 걸지 마. 나 지금 이거 넣느라 급해. 네. 어머 성우씨 미안해. 나 이거 좀만. 아니 그냥 금방. 아니 금방이야. 어, 나 금방 찍을게. 자, 이제 다 넣었어. 이거 이제 시켜놓고 나 이 집 정리만 하면 끝나. 금방 끝나. 살짝만 잡아줘. 알았지? 고마워. 주문할게요. 그거 기다리면서 집 정리할게요. 시어머니 모시는 집 정리. 자, 팔로우미. 나 좀 이렇게 따라와줘. 고마워 성구씨. 네. 이런 거 막 이거 먹고 막 이거 먹인다고 하면은 엄마가 세상 화를 내. 그러니까 이거 빨리 치우고. 아까 이거 좀 조금 주워줄 법도 한데. 됐어, 내가 할게. 이거 야채, 이런 거. 야채 먹은 거 있지? 이런 티를 내야 돼. 이런 거 먹었다고
아직 우리 엄마가 있잖아. 왜 이런 거 먹냐고. 애기 이 썩는다. 막 서준 아빠 이 아프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세상에 귀 아파 죽겠어. 옛날 뿐이라. 이거 유기농으로 만든 건데 세상에 그거 몰라 보이신다? 이거 하나 먹어. 이거 건강에 얼마나 좋은데 쭉쭉 먹어봐. 이거 나 그냥 올려. 네? 우리 애 아빠가 먹은 것처럼 여기 그냥 올려. 우리 서준 아빠가 급하게 먹고 나간 티를 내줘야 돼. 이런 거 안 챙겨주면은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싫어하셔. 어휴, 어머니가 이거 명품 산 거 알면은 어머니가 뭐라 하셔. 이거 숨겨. 어디 숨겨. 아휴, 씨. 이거 어디 숨겨. 버릴 거. 이거. 나 지금 너무 웃기지, 성모씨? 다 그래, 엄마들. 어머니 오시면. 이거 김치는 우리 엄마가 해준 거야. 우리 사실 이것만 먹어. 근데 우리 어머니 오실 때는 이걸 안으로 밀어넣고. 어머! 이거 씨, 이거 유통량지. 시어머니가 주신 거 앞으로 빼야 돼. 어머니 오시면은 어머니 나 세상에 우리 어머니 김치 아니면 나 라면도 못 먹잖아. 나 우리 어머니 김치에다가 있잖아. 나는 그 밥만 먹어도 세상 제일 맛있더라. 이거 이거. 서준이가 우리 애아빠 닮아가지고 이거 하나도 정리 안 해. 가게에서 있잖아. 애아빠가 막 정리 안 해놓고 내가 다 하잖아. 맞지, 성구씨? 어? 네. 뚜덕여봐. 맞지, 성구씨? 이런 거 놓는 거 있지? 이런 거, 막 이런 것도 있지? 성구씨, 문 좀 열어줘. 네. 아유, 아유. 에이, 그 닫아. 아. 성구씨, 문 좀 열어줘. 네. 어, 여기. 이거 좀만 더 찍어줘. 하다 보면 이거 금방 와. 알았지? 이거 네. 진짜 30분 내려올 때도 엄청 많아. 기다려. 네, 알겠습니다. 선물 준비했어. 아, 성구 씨 선물. 네. 이런 사모님이 어딨어? 네.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서준이 옷 사준 거야. 사이즈도 안 맞아. 이거 서준이 입혀놓은 척 할 거야. 이거는 그냥 여기 이렇게 널브러뜨려.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버려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죠. 왜 어머니가 이런 거 중요시해. 어머! 이거 버려야 돼. 씨, 이거. 어머머. 뭐예요? 이거 나 어제 한잔했어. 병균 들어간다고. 싫어해. 평시적으로 쌤을 먹는 거 좋아해. 우리 어머니가. 이거 내가 요리하는 거 눈앞에서 성구 씨 따를 내가 보여줄게. 알았지? 집안 청소하지? 그러면 그 사이에 와버려. 이렇게 빨리 와. 세상에 뭐야. 또 이거 안에 내용물을 보면은 눈물, 콧물, 상구씨 세상에 훔쳐갈 수도 있어. 이거 어머니가 약과를 좋아하셔. 뜯기도 편하게 돼 있어. 이게 뭐야. 여기다가 바로 요리할 수 있어. 세상에 너무 좋아졌어. 이거 봐. 샤브샤브인데 안에 이거 내용물도 봐봐. 이렇게 잘라. 이렇게 싱싱해. 난리 나지? 아! 속다! 통시 하나 먹어봐. 네, 괜찮네. 아! 너무 싱싱하지? 깜짝 놀랐지? 네. 다른 애들은 편식 엄청 하대. 근데 우리 서준이는 막 딸기면 딸기, 뭐 당근이면 당근, 세상에 막 그냥 잘한 거야. 나중에 성구씨도 그런 우리 서준이한테 얘기 나왔으면 좋겠어. 네. 가까이 좀 한번 잡아봐. 한번 내가 이거 요리해볼게. 아~ 이렇게 급하게 차렸는데도 그럴싸하잖아. 맞지? 그럴싸하지? 이렇게 빠르게 준비할 수 있다. 자, 맛 한번 볼게. 세상에 이게 무슨 일? 이거 봐. 그릇만 바꿔치기 하면은 내가 만든 거야. 아, 목구멍 다 들릴 수 있어. 너무 급하게 먹지 마. 야, 성우씨 가야 된다니까 자꾸 마음이 급해서 그래. 네. 엄마가 준 거. 성우씨 같이 먹고 가. 야, 저 이제 진짜 가야 돼서. 어? 같이 먹고 가. 이제 갈 거야, 성우씨? 네, 저 가야 돼요, 이제. 아니. 아, 지금. 아, 카메라 그냥 끄고 여기다 올려놔. 내가 네. 이제 챙길 거 챙겨줄게. 응. 네, 끌게요. 아.
네, 저 갈게요. 아니, 성우 씨, 그 어제 솔직히 예? 말해봐. 서준 아빠, 어제 솔직히 가게 8시까지 있었어? 솔직히 밥 아니지? 그럼 내가 어제 내가 분명히 어? 6시까지 들어오라고 했는데 가게 바빠서 8시까지 있었대. 근데 내가 그걸 몰라? 솔직히 말해봐. 8시까지 있었어 가게? 술 냄새가 났어 분명히. 담배는 솔직히 얘기해봐. 다른 데 있어가지고. 어? 상구 씨 있었다 그랬는데? 이 인간. 가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상구 씨 어제 거기 가게 없었다 그러던데? 8시까지 상구 씨랑 일했다며!